냉수육이라고 해서 냉수육? 어, 맛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냉수육을 이제 시키면은 겨자 소스 들어간 해파리 냉채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겨자 소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네. 젤라틴이 많은 부위를 많이 줘요. 거기가 수육으로 쓰기 좋은 곳이거든요. 딱 정량을 탁 해서 하고 고기를 놨을 때 그 센티미터가 딱딱 정확하게 났어요. 와, 대박이다. 거기. 답을 재보진 않았지만 야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전 처음에 차갑게 먹는 거는 뭐 족발, 냉채 족발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신하영 씨는 어땠어요? 저도 냉채 족발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이 아니라 겨자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겨자가 너무 무겁지도 않고 적당히 딱 한 번만 쏘고 빠져요, 겨자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물집에 이게 나왔으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여기 국물이 워낙에 맑기 때문에 이 조화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수육 위에다가 해파리, 부추, 그걸 다 얹고 그다음에 더덕을 갖다 같이 얹어서 고기를 싸 먹었거든요. 우와. 고기의 팍팍함은 느껴지지만 참 깨끗하게 느껴지고 잘했다고.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다 개발하신 거예요, 아주머니? 저희 실장님께서요. 참 잘했다.